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나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두 살에서 나이가 앞으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년기다, 청년기다, 장년기다, 노년기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인류의 역사는 2018년 5월인데 어디로 이끌고 또 가는 것일까요? 그 이끌어가는 과정을 성경을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절기가 인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350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었고 초실절이 지금의 부활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이 역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 절기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절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유월절을 맞으셨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날이에요. 유월절.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맞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오순절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전에 초실절,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있다고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부활절의 성경적인 이름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천열매다. 초실이라는 것이 천열매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식을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열매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아들, 첫 자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인데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이게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능력으로가 붙어 있어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고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자가 붙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천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열매가 2000년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아 예수님이 천열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내가 다음 열매가 돼야 돼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 이렇게 연결돼서 첫 열매 다음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열매 같은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거두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오순절을 향해 가는데 초실절 지났으니까 그거는 똑같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일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생명이 다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 Union with Christ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또 쉽게 그냥 예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지시할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유니오드 크라이스트예요. 예수가 되는 것, 그 땅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곳,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지금의 비행기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저 시리아나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 예수가 되는 것,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 같이 내가 되는 것,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다. 연합하는 것이나 광야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경계선이 있어요. 분명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이라는 말은 지역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가 된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 유니온에도 크라이스트가 된다. 이거의 경계선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 경계선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다고요.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가 되는 경계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든다면 도대체 이 경계선이 무엇일까? 그 경계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데 그 죽음은 진짜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듣는 때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감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겉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유니온이드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실 때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4절 보면 능력으로 죽을 수 있었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말로는 또 생각으로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진실로 내가 죽는 일은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어지지 않아요. 알 뿐이지 절대로 겉사람이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어야 하나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일어나서 속사람이 나를 주관해야 되고 바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죽는 것이 굉장한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래요. 육으로 이렇게 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흙은요, 죽음이 오면 피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때리려고 쾅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확 비켜나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그냥 억지로 묶어놓고 또는 병에 도저히 못 이겨서 이렇게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또 함께 맞게 되는 것이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인근에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가보니까 가나안이 비어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일곱 족속이 딱 진치고 있었고 가나안 땅이 저쪽에 젖과들 가나안 땅이 보여 보이는데 보니까 일곱 족속이 진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게 입구가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강하게 입구에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하면은 뭐 출입국 관리소 같은 것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리고성을 바라보기 전에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그 사이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당시에는 깊이가 한 4m 정도, 폭이 한 30m 되는 때인데 정도인데 그 당시로서는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브릿지도 없고 불가능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0년을 훈련을 받고 목적지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 앞에는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또 그 앞에는 입구에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통해서 알아본 즉 그 안에는 일곱 족속이 뿌리를 내려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아이성 하면서 31명의 왕을 죽여서 일곱 족속을 무찔러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일곱 족속을 무찌르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바로 내가 겉사람이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을 해야 우리가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얘기했는데 암송을 해도 그렇게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는 이 상태는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나는 데까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가야 되는 길인가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을 걸쳐서 광야에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거는 지금 건너뜁니다. 40년을 훈련을 받고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그들이 딱 어디 도착했냐면 요단강 앞에 딱 도착해 되었습니다. 가야 되는데 강물이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착했는 거가 지금 1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 도착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3데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40년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하고 왔는데 그리고 열심히 했잖아요. 왔는데 여기서 조용히 사흘을 여호수아가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런 때 정말 사람들 생각에서는 아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다고 되겠느냐, 또는 여호수아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8년 전에도요 이렇게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자, 바로 지도자를 바꿔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38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여호수아가 그 앞에다 세워놓고 3대를 가만히 있는데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액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게 1단계예요. 지금 내가 2단계까지 가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40년 전에 적과 뿌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게 40년 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에 광야에 고생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불가능한 상황 앞에 내가 딱 섰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죄로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할 것 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38년 전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일이 점점 쭉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그냥 대부분이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요. 불가능 같은 상태에 딱 도달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의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보통은 일어나냐면 원망하죠. 내가 열심히 지금 40년을 했는데 제로가 되는 판국에 있어요. 지금 못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게 요단강이 딱 가로막힌 것을 몰랐잖아요. 그래서는 원망을 하게 되든가, 두 번째는 와, 다 끝났구나 낙심을 하든가, 세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겠죠. 지금까지 모색한 말은 다 뭐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다 뭐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흔들리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를 지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세대 가운데는 지금 대부분이 2세대예요. 3세대고.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여기에 남자들 가운데는 끼어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1세대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을 그 평생에 누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은 말입니다. 원망을 안 했어요. 땅 타담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탓, 경제 탓, 아내 탓, 탓을 안 했어요. 남탓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 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40년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세들과 같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요단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돼야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됐으면 지금 빨리 마음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에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안 잘 될 것 같은 일에 딱 부닥쳤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낭탓하는 거 마음에서 다 좀 없애셔야 돼요.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기도로 다 풀으셔야 돼요. 원망, 낙심,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마음에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정복전쟁에 우리가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인커리지로 시키는 거예요.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복창해요.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렇지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여호수아와 전부가 우리가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렇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상태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여호수아를 통해 시키냐면은 양식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예비하라. 그런데 이 말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말로 연결되냐면 양식을 예비하는데 그때부터는 가나안의 토산 음식을 먹고 열매를 먹고 볶은 곡식을 먹고
만나다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늘로부터 내린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 만나가 그치더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고 뭐냐면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 거야. 볶은 곡식.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키가 뭐냐? 볶은 곡식을 내가 얼마나 예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가 이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정복전쟁이에요. 내 겉사람 속에는 일곱 아주 강력한 족속이 나를 딱 붙잡고 있고 여리고성이 내 안에 딱 지치고 있고 난공불락 내 속에는 고집 굉장하잖아요. 가치관 딱 난공불락. 또 내 속사람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요단강이 쫙 또 가로막고 있고 그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 겉사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볶은 곡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말할 것 없이 양식이에요. 양식.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만나가 아니라는 거야. 만나. 만나는 딱 그쳐버렸어요. 어. 만나가 그치고 볶은 곡식을 먹어야지. 볶은 곡식. 이제부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볶은 곡식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볶았다. 그러면은 뭐 볶았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불이 들어갔지. 불에 볶은 거지. 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이지요.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식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불하고 연결됐어. 고통하고 연결된 양식이 나에게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나안 정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키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불과 연결됐어. 자, 그러면은 이게 불과 연결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고통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견디게 하고 또 이 말씀은 내 고통을 또 해결해요. 어쨌든 불이야, 불. 이렇게 뭔가 이 불과 관련된 고통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제일 쉽게 이게 볶은 곡식이 뭔가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가족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만나예요. 만나. 성경은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에서는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속에서 깊은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볶은 곡식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그냥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것이 볶은 곡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끝내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믿음의 독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죠. 자식이면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굉장히 덕스러운 것인데 그 덕스럽다라는 것은 이게 또 만나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right now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갈등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받으면 자기 속에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어떻게 부모를 아내를 자식을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이루시고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여를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여우도 구리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참 이런 말씀들 보면은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다 해야 되는데 아모스에 보면은요 묶인 사람, 팍 묶여서 포로된 사람에게는 너희가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일곱 가지 정을 다 내려놔야 네가 그 포로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복음곡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쉽게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부자 청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주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돈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복음곡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청년은 지금 뭐에 붙잡혀서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돈을 그 사람이 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근곡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영의 성장을 위한 말씀을 복근곡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나는 뭡니까? 겉사람을 바로 부욕해 하기 위한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만나도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겉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비즈니스, 가족관계, 건강, 인간관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예요. 광야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때가 있고 지금은 만나가 끊쳐버렸어. 만나를 가지고서는 이제 일, 가나, 정복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 가지고서는. 양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제는 이 복근곡식이 있는 만큼 이제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근곡식을 내가 먹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에요. 불.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또한 고통을 이렇게 일어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견디게 하고 또 고통을 끝내고 고통을 끝낸다라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에게 거친 돌인 줄 알았던 그 문제가 바로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근곡식이에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 복근곡식을 내가 먹으면 이게부터 고통이죠. 그 자체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복근곡식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일으키는 일이 첫 번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보니까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예비해라. 이제는요 그날을 먹어서 그날 받아서 그날 먹고 버리는 건 만나였어. 근데 이제는 예비해야 돼. 그 예비하라고 하는 그 양식은 예비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결해라. 스스로 성결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말씀인 것이고 내가 성결케 되는 것과 복근곡식을 먹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근곡식을 먹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복근곡식은 내 안에 들어가면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시입니다, 여러분. 복근곡식을 먹으면 나에게 회개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 이렇게 부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과거에 묶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죄의식, 결코 이 죄책감은 없어야 되는데 이 복근곡식이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은혜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근 곡식의 말씀이에요. 자, 이 복근 곡식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깊은 회개. 우리가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남이 조금 더 아를 때가 있죠. 뭐를 얘기해줘도 그 사람이 그걸 어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섭섭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령이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춰주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그리고 관절과 고수는 나의 행동의 모든 것,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살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회개하면 뭐예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맺혔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너무너무나 할렐루야를 일으키는 것이 요 복근 곡식의 말씀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나에게 회개를, 참된 회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성결케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복근 곡식을 먹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흰 포도주를 입술에 조금 이렇게 대셔서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흰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시다. 여러분, 신맛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 것을 먹으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시다라는 것. 이 시다라고 하는 그 거나 볶은 곡식이다라는 것과 시다라는 초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되었다. 그냥 포도주지만 신포도주는 뭐 거기에 뭐 무슨 맛이겠어요? 신 거예요. 이 신포도주를 되었다라는 뜻과 지금 이 볶은 곡식의 이 양식, 이 신포도주를 되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 말에서는 우리가 볶은 곡식을 먹어야, 볶은 곡식을 먹어야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는 힘, 죽게 될, 도망가지 않고 죽을 수 있는 힘이 신포도주를 주님이 되신 것처럼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볶은 곡, 볶았다라는 거하고 불이죠. 그 다음에 초, 신맛 같은 것입니다. 신맛을 대하면 찡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볶은 곡식이 나를 죽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시다라는 거가 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자식도 이가 쉬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아주 다 번져 있었어요. 조상의 저주가 내려간다, 그 말인 거야. 그것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자식도 이가 쉰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이 필요 없는, 안 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상의 저주가 끊어질 때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신포도주, 신포도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겉사람이 죽으면 조상의 저주가 끊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볶은 곡식을 먹으면, 자꾸 먹게 되면은 조상의 저주가 끊어진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룻기에 보면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기장에 보면 룻에게 볶은 곡식을 줘요. 볶은 곡식. 그리고 떡을 식초, 초에 찍어서 먹으라라고 권합니다. 볶은 곡식을 주고 초를 주는 거예요. 초를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볶은 곡식을 먹게 되면 이제부터는 소망이에요. 이 정말 이 룻이 보아스하고 항상에 앉게 되고 신랑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신랑이 되잖아요. 신부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또 이 초를 찍는 이 우리가 이 볶은 곡식을 먹게 되고 말입니다. 볶은 곡식은
아까 됐지만 볶음 곡식을 먹으면 나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킨다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참된 회개를 내서 내가 겉사람이 죽는 것으로 가게 되고, 또 그것은 나에게 신랑을 맡게 되는, 내 팔자가 달라지는 일에 전주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볶음 곡식을 먹으면 또 중요하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상에서 가룟 유다에게 아주 마지막으로 그 떡에다가 초를 찍어서, 초요, 식초요, 찍어서 유다에게 줘요. 마지막으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떡합니까? 그 초를 받자마자 나가서 예수를 파는 일을 액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볶은 곡식은 나에게 심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볶은 곡식이 나에게 회개를 일으키는데, 이 회개가 이제 지때지때 잘 안 하고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이 심판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고를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 볶은 곡식, 초를 먹게 되니까 악한 일을 딱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나에게 심판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것이 볶은 곡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들인 것입니다. 볶은 곡식이 많아야 이 볶은 곡식은 나에게 아까 얘기처럼 회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회개는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능력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죽이면 저절로 나를 연합해서 일으켜 세워서 무덤 뚜껑을 열어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죽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 도망가고 우리가 죽을 힘이 없어요. 말을 잘해도 이 죽을 힘이 어디서 생겨요? 회개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 천국, 그 힘으로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코 겉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겉사람이 죽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능력으로 회개가 참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옛사람을 내가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가치관이 틀렸어, 고집을 여러분 버릴 수 있으세요? 안 버려져요. 고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가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한 열매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볶은 곡식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내 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볶은 곡식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성경에 나오는 내 겉사람을 죽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들었을 때 내 영에 힘을 얻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거는 세상에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닌데도 내 영이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말씀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볶은 곡식이에요. 그런 볶은 곡식을 먹으면 그것이 일으키는 것은 내 영을 사랑한다. 나에게 하겠으면 회개를 일으켜요. 아주 깊은 곳에 내가 절대로 기억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절대로 끄집어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것을, 그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우리가 맨날 잘 이야기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라. 우리가 찬양한다고 그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할까? 물론 여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쫓아오고요, 또 만물이 다 너희 것이에요. 아담의 모든
본능을 다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도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는 물론 다 들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것만 갖고는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결코 세상에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절대로 기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만큼이에요.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나를 주장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면 다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에요. 그것은 다.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뒤로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또 이것을 하면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니면 안 기뻐하시겠다 이것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내 자존심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속에서 분이 올라오면 그 분을 꼭 표현해야지 정말 정말 속이 시원하고 정말 남편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해 그러면 정말 무시해주고 싶은 말을 입에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그 여자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입술을 붙잡아야지.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기도로 내가 나중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겉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이 나를 주장해. 이것은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정복전쟁을 못 끝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 알아요. 말을 열 가지 부활의 권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왜 고난에 참여하게 될까? 당연히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심장을 가졌으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안 보였어.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내 것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나눠지고 내 에너지가 나눠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눠지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열두 제자가.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이 죽음이 나한테도 이 자기 십자가를 치는 일 또 나에게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은 열 가지를 외쳐요.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도 누가 나에게 핍박하는 소리 한마디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마디 이런 거 또 뭐 누가 또한 시기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금방 파르르하고 그거를 팔팔 뛰고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러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핍박도 좀 견뎌야지 좀 되고 고생도 그냥 좀 좁은 길도 그냥 꾹 참고 좀 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남한테도 하고 자기한테도 하고 이게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정복전쟁에 이긴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신의 성품이 나와요. 신의 성품. 우리 내 성품이 아니고 이렇게
신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나에게 온유와 겸손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진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서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에서 세상의 다섯 가지 그 에리어의 1등이 높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거버먼트가 하나님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 그야말로 북한의 공산주의자가 거기에 거버먼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이 나라의 거기에 중심이냐, 거버먼트냐, 이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풍족한 나라니까 밑에서 그냥 다 주는 데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31명의 왕을 죽였느냐. 그리고 가나안에 딱 잡았어요. 왜 그래요? 그거에 거버먼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내 생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가치관의 그 파워 게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 이 파워를 장악하는 것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또 이 파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워를 장악하는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까 같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한 가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 40일 하나님 나라. 왜 그전에는 안 하시고 갑자기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 길이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서지지 않고 우리 가정에도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질 수가 없어요. 이건 파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존심을 이기고 내 고집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는 일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태요.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의 상태요. 그러나 권능만 찾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요. 또 내 성품이 온유와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바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서지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말씀, 십자가 외에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신구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죠.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를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무엇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놓고 갈
육을 위한 양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그냥 참 이 땅을 부 이렇게 빈대 창대하기 위한 그런 말씀은 좋아요. 육으로는 커지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어렵도다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육은 언제까지 필요하느냐? 이 땅에 네 영을 열매 맺게 하는 그릇으로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옥수수의 알갤을 거두기에서 밭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물도 필요하고 대공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옥수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겉사람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끝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나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그러나 만나만 갖고는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것이 이런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 도성, 새 에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이 땅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고 나의 속사람인 이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중에서도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이나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적과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한 것이나 지금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차지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영혼이 바로 예수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숫자를 다 거두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뭐가 키가 됩니까? 볶은 곡식이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간식의 초, 떡도 초에 찍어서 먹어야 되고 하는 신거는 이게서 볶음, 불,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나를 신부로 바꾸어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볶은 곡식이 대체 얼만큼 있느냐 내 안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만큼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내 속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말씀에 얻는 것에 여러분 치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